굿모닝뷰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해저 송전망 건설과 관련해 금융조달에 성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건설에 나서게 됐습니다. 사업비만 약 38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5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인 건데요. 특히 한전은 현지 범인이 모기업의 보증 없이 사업 자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형식으로 약 31억 달러 차입금을 조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을 적용해서 해저 케이블과 변환소를 2025년까지 건설하고 35년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전은 이번 사업이 최초의 해외 전력망 투자 사업이라면서 국내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고 현지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다는 이 한전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보시면요. 이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구조 재편에 나섭니다. 이 에너지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등 이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인데요. 이 한화솔루션은 갤러리아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첨단 소재 부문의 일부 사업, 이 자동차 경량 소재와 EVA 시트, 를 물적 분할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물적 분할된 회사의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서 투자 유치 계획에 나설 건데요. 이번 분할로 인해서 기존 5개의 사업 부문이 큐셀, 케미칼, 그리고 인사이트의 3개 부문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갤러리아 부분은 내년 초 인적 분할 이후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 프리미엄 리테일 등 현재 유통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이 투자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움직임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요. 올해 상반기 고유가와 정제 마진 강세 속에서 초호황을 누렸던 국내 정유사들이 3분기에도 호실적 흐름을 예고했습니다. 이 국제 유가 하락과 정제 마진의 약세가 겹치면서 3분기에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던 지난 2분기만큼의 실적을 기대하긴 어렵게 됐는데요. 다만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실적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두 달 내에 발표된 이 증권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SK이노베이션과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개의 정유사는 이 작년 동기보다 흑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3분기 들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해 수요 위축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멈췄고 이 정유사의 수익의 핵심 지표인 정제 마진도 6월에 정점을 찍은 뒤에 이달에는 연중 최저치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다만 메리츠 증권에서는 낮아진 재고 수준과 이 계절성 수요 등을 고려해보면 전반적으로 정유 업황은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유사들의 3분기 실적과 앞으로의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는 2025년까지 호주에서 천연가스 생산량을 3배로 늘리게 됩니다. 이 호주 에너지 사업 파트너사인 헨콕 에너지와 함께 자회사인 세넥스 에너지에 3억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800억 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세넥스 에너지는 지난 4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수한 호주 천연가스 생산 기업입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번 투자를 통해서 세넥스 에너지의 연간 가스 생산 규모를 현재 20페타줄에서 2025년까지 60페타줄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 천연가스 60페타줄은 액화 천연가스 약 12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합니다. 이 아울러서 늘어난 천연가스 생산량의 일부를 LNG로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을 해서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기도 한데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런 천연가스 전략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